네, 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되면서 앞으로 삼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수 부재로 없었던 과감한 이 사업적 행보가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125조 원 규모고 1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포함할 경우 현재 삼성이 M&A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네덜란드 NXP부터 로봇과 그리고 메타버스 등의 분야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소유구조 개편이나 승계 방식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 복권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는 6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기업과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이 빌 게이츠가 만든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인 미국 테라파워에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 테라파워는 차세대 SMR 설계 기술을 보유한 선도 기업으로 현재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총 9,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원전 업계에서 이뤄진 단일 규모로 최대라고 하고요. SK는 지난 5월에 테라파워와 협력을 맺은 뒤 이번에 첫 번째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SK는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과 함께 글로벌 SMR 시장은 2019년 45억 달러 규모 수준에서 2040년 3천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소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 판매량 순위에서 처음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올 상반기 이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은 329만 9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3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1위가 도요타, 2위가 폭스바겐이었고 르노와 GM 그리고 스텔란티스를 제친 순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판매량이 작년 상반기보다는 5.1% 감소하긴 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판매 감소폭이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 현대차 실적에서 매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2분기에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9%, 기아의 판매량은 97%나 늘었고요. 그리고 수익성 방어의 1등 공신인 고부가가치 차량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미국에서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특히 아이오닉6의 출시 기대감이 높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만 아이오닉6의 출고 대기 물량은 14만 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또 현대차와 기아의 하반기 실적 흐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람코의 실적도 확인을 해봤지만 이렇게 상반기에 고유가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국내 정유주들도 수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OIL, 그리고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올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이 13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5%나 급증을 했고 이미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흑자 규모가 1년 전보다 3배가량 커진 것인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와 함께 정제 마진도 하락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대표적인 정유주인 SOIL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3개월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주들의 주가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두원이었습니다.